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신축 공급 또 30대 뭐 내 집 마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곳이 도심 안에서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런 지역에 할당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왜 그것을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 그 책임을 돌리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 좀 관행화된 많은 용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강남 3구 혹은 강남 4구 요즘 뭐 강남 5구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뭐 했다 하면은 강남을 붙여서 막 5구 6구 막 이게 앞으로 계속 늘릴 것 같은데 사실 강동구도 뭐 강남 4구라는 그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일종의 프레임이죠. 근데 사실 가격을 정확히 따져보면은 그게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보면은 KB의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이 진정한 강남구가 2,310만원 서초구가 네. 2,018만원 수준입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2,000대네요. 예. 송파구 강남 3구라고 하는 송파구로 오더라도 팍 떨어져요. 갑자기 1,680만원 강동구는 1,305만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실 강남 4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일단 2,000 넘어야 되나요? 그럼요. 기본 현재 추세에서는 기본 2,000은 넘겨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남 4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강남의 그 제시될 어떻게 보면 쏟아질 그 화살이 강동해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강동이 아니고 강남 서초 주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는 뭐 최근에 다 웬만한 강남 서초의 주요 단지들이 3.3제곱미터당 1억을 좀 넘겨버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때도 항상 강남 서초가 앞서서 가격을 만들어내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안정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가격을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강남 서초에 쏠려 있는 그런 고가 주택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주거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가격 격차를 보고 있는 강동구 뭐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둔촌 주공과 같은 단지는 충분히 강남 서초에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진짜 강남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있겠습니까? 그냥 메로나나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 숨이 찹니다. 네. 가격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냥 그게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시 금메달 10점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가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거론되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시세 대비 70%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거의 그래요? 60%대에서 가격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뭐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의 가격 뭐 전용 59제곱미터 뭐 전용 85제곱미터랑 비교를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더라도 당첨자는 거의 뭐 시세 대비 7억에서 8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금메달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4천으로 해도 시세 차익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12,032세대라는 그 규모가 사실 뭐 지방의 소도시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런 게 가능하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기대를 키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계획상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죠? 사실 세대수가 12,000 세대면은 거기 들어가는 인구는 3~4만은 된다는 뜻이거든요. 못해도. 그럼 거의 하나의 지역사회를
단지 하나가 지역사회를 구성할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먼저 이제 1, 2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 조경 커뮤니티 설계 계획이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단지별로 특화된 설계가 적용이 되는데 1단지에는 3,243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카페테리아, 조식이 가능한 카페테리아와 실내 놀이터, 문화교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672세대가 공급되는 2단지에는 스포츠 컴플렉스, 거의 이제 연면적 5,953제곱미터가 넘는, 평수로는 1,800평이 넘는 것이죠. 이러한 규모로 스포츠 컴플렉스가 들어가는데 2층에는 체육관과 스쿼시, 탁구장이 가능한 시설, 1층은 어린이 체육시설, 트램벌린과 풋살 경기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놀아보고 싶네요.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와 이제 골프가 가능한 시설, 지하 2층 수영장과 스파 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2단지까지만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야 이거? 트램펄린 가능하세요? 트램펄린이 그거 통통 퐁퐁 아니에요? 퐁퐁? 저 어릴 때 퐁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퐁퐁도 있고 퐁퐁도 있고 팡팡 지역 뭐 되게 많아요. 지역마다 이게 좀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짤인가 그거 보면 에버랜드에서 그 이렇게 뛰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 준비 노래가 좋습니다. 그렇죠.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출발. 위가 점프력이 좋아야 돼요. 그쵸. 그 아저씨 한 분이 그 유명한 짤 있던데 시도하다가 막 의도와 다르게 자빠지고 뭐 그런. 네. 저랑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싶은데. 외모도 좀 닮으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단지는 이렇게 얘기했고, 3, 4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3단지. 네. 3,942세대가 공급되는 3단지에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스카이 라운지. 올림픽 공원과 롯데월드 타워 조망권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 힐링 센터. 네. 그리고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네. 스카이 힐링 센터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명칭이 스카이 힐링 센터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이 집이 아니고 풀장까지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4단지. 4단지는 특징적인 게 독립 건물이 커뮤니티 시설 독립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네. 중앙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과 독서실,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네. 또 역시나 조식이 가능한 카페테리아가 들어가는 네. 이 독립 건물이 만들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커뮤니티가 뭐예요? 저는 3단지. 3단지? 네. 그럼 이 정도로 설명드렸으면 나중에 한번 입장은 하게 해주시겠죠? 2단지 어린이 체육시설 트램펄린. 트램펄린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트램펄린 한 30분만 타게 해주시고, 네. 저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몸 한 번만, 네. 풀장 가서 몸 한 번만 담글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저는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풀장. 마음에 드네요, 진짜. 여기가 제일 호러워 보이긴 한다, 그죠? 이 정도면 뭐. 네. 책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책이요? 네. 어릴 때 많이 봤어, 이제 더 이상 안 봤던. 그 유명한 그, 뭐 있죠? 책 하는 애. 책.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 어때, 그, 잘 어울, 성대모사 한 번. 장문복이신가요, 그분? 그분은 제가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그 경지에 이르르셔갖고. 진짜 네. 제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게 원시가 노안이 와갖고, 네. 요즘 좀 책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스카이 힐링 센터에 탁 해가지고 책 보면 멋있겠네요. 그런. 네. 전 누워있는 거 좋아하니까. 네. 손 대표님 옆에서 책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들고 계시고 메로나 먹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부채 이렇게 그렇죠 네? 부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시설이 이게 진짜 괜찮아 보이네요. 강남에 있는 그런 급이에요. 뭐 개포 주공이나 반포에 맞습니다. 있는 그런 데서 가능한 계획대로만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으면은 강남에 있는 시세 안정 아니면은 분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그것이 가능할까? 계획했던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제 가격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이 조합원 그 일부 계층에서는 그 분양가로 이 정도의 시설을 넣게 되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나중에 커뮤니티 시설을 분리를 해서 조합원만 순수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따로 나중에 일반 분양 받아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따로 분리를 하자 고급 시설과 이 평균적인 뭐 시설로 이렇게 나누자 이러한 이 논의까지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쪽이 조합들한테 봤을 때 이득이신 것 같아요? 완공되고 나서의 그 모습 보면 조합 제가 물론 조합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집행부? 집행부도 아닙니다. 네. 전 다만 이 트램펄린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등촌동이 좋아야 돼요. 등촌동 아니에요? 등촌동? 네? 오히려 등촌동에 더 가깝죠. 네. 분 말고 등. 네. 조합원 입장에서도 전체 단지의 12,000세대 전체 단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른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져야만 나중에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거기에 걸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 혹은 뭐 형성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이 가격 구조에서 설명드렸던 뭐 건축비나 혹은 가장 많은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가산비에서 어느 정도를 인정받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레미안 언베일리 사례에 준해서 둔촌주공도 상당 부분의 가산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기부 체납의 규모가 아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내역을 보시면 도로 용지로 18,800제곱미터, 공공공지로 3,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학교로 16,000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로 1,900제곱미터 이상, 문화사회복지시설로 7,500제곱미터 이상 등이 기부채납으로 제공이 됐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뭐 정비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뭐 자산가치 상승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2,000세대 인구로 치면 3~4만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기부채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초의 계획에 맞는 기부채납분을 반영한 적정한 이 분양가격의 산정 그것을 통해서 그 기부채납 목적에 부합하는 진짜로 이 공공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합 차원에서도 또 공공 차원에서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그런 분석이시네요. 강동에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하다 보니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네. 그래서 트램펄린하고 풀장이 들어가 있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강남 대체 주거지로서의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조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10점 금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4관왕이네요, 4관왕. 네. 오우. 칼루이스. 역대 최고 아닌가요? 칼루이스. 네. 강동구청장 기호 10번. 10점. 잘 어울리네요, 뭔가. 도시와 경제당, 도경당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벽보에다가 막 낙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게 뭐, 그 뭐야? 그 보조금인가 뭔가 그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표가 안 나와가지고. 간판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비용 최소로 적게 들기 위해서 도시와 경제 유튜버 후보 하시는. 후원계좌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둔촌주공을 가지고 분양올림픽 해봤는데요. 뭐 역대 최고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좋은 현장들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뭐 당군 성대모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대모사를 하신 조영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냥 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꾸잉꾸잉.